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욱 채널입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은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인장들 키우기 참 좋은 그런 날씨인데요. 지금 무름병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코지 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제가 이제 원종 개발 선인장이 조금 좀 처진 게 있었어요. 많이 처진 게 있어서 제가 좀 잎을 따봤답니다. 또 요런 시기에 지금 이코지를 해야 애들이 물음병 없이 쑥쑥 잘 자라기 때문에 봄보다도 지금 가을이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도 해보고 그러니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선인장은 지금 가재발 선인장인데 가재발 선인장이 지금 너무 잘 자라 있어요. 지금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보세요. 너무너무 지금 이코지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이쪽에도 여기는 원종 개발 선인장입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인데 지금 이거는 지금 이 저기 통이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구멍도 없습니다. 민자입니다. 구멍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 예, 분갈이 흙을 이렇게 상토흙을 이렇게 나놓고 이코지를 해놨더니 이렇게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렇게 새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뽑아볼게요. 이걸 한번 살짝 이렇게 구멍도 없이 이렇게 자라는 이렇게 선인장입니다. 한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이게 반짝반짝 빛이 더 나네요. 아이고, 뿌리가 깊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지금 이쪽에도 지금 하나가 지금 나와 있어요. 옆에 달려 있는데 지금 예, 구멍도 없이 이렇게 상통만 나가 이렇게 이코지를 해놨더니 이렇게 지금 새싹도 나고 이거 보세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새잎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뿌리도 이렇게 예쁘게 지금 나와 있죠. 요 밑에 거는 하나가 또 여기 이코지. 얘는 지금 한 잎을 갖다가 이코지를 해놨는데 이렇게 뿌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날씨가 시원하기 때문에 아무 데나 꼽아놔도 이렇게 뿌리가 잘 난답니다. 이쪽에도 한번 보면은 여기는 이제 가재발 선인장인데 여기는 지금 꼬바가 지금 이렇게 지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한번 이쪽에 하나 뽑아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이것도 지금 새잎까지 났어요. 새잎이 나서 지금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죠. 뿌리가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봄, 여름보다는 가을이 더 오히려 이코지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꽃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잎을 따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 그래도 얘가 이제 너무 쭉쭉 처져 있어서 제가 또 이것처럼 이렇게 한번 심어 보려고 지금 잎을 땄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기 지금 이 통이 그뭐 이렇게 음식 시켜 먹고 이렇게 예, 나온 그런 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구멍이 없어요. 구멍 하나도 없이 지금 그냥 심을 겁니다. 저것처럼. 근데 여기는 이제 깊어요. 너무 깊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예, 땅콩 껍질을 밑에다 몇 개만 이렇게 놓겠습니다. 예, 너무 깊고 또요 밑에가 너무 딱 붙은 것보다는 이렇게 땅콩 껍질을 밑에다가 이렇게 가벼운 걸로 이렇게 나누면은 공기가 좀 예, 이렇게 들어가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땅콩 껍질을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순수, 이거 저 상토입니다. 지금 펄라이트도 섞여 있고, 이거 코코비트도 섞여 있고, 그런 상토인데요. 엄청 가벼운 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섞었습니다. 상토 그대로 제가 이게, 예, 예, 거목에서 산 완전 최고급 상토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써보니까 좀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심고 이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갈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염도 해놓고 살살살살 이렇게 해놓고 너무 또 어린데 너무 공기가 들어가도 말라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심어놓고 살짝 좀 눌러주려고 하는데 자, 이제 잎을 이렇게 어제 저녁에 잎을 땄어요. 잎을 따가 지금 놔놓고 지금 오늘은 이제 심는데요. 그도 그냥 심어도 됩니다. 그냥 심어도 되지만은 어제 제가 따놓고 밑에 못 심었어요. 그래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끝이 다 마른 상태에서 심는데요.
근데 이 상토는 약간 꼬꼬밥니다. 물기가 약간 있어요, 지금. 예, 물기가 약간 있어요. 많이 젖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꼬꼬밥니다. 약간 습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건 조금씩 큽니다. 조금 큰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끊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밑에가 깊기 때문에, 요런 큰 것도 지금 심어도 됩니다. 아, 저봄이 엄청 좋아요. 이게 심기가 이걸 잡고 이렇게 잡아가 예,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젓갈로 잡아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이 밑으로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코지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쑥 잡고 이렇게 쑥 밀어 넣습니다. 예, 그러면 쑥잘 들어갑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예,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예, 이렇게 뿌리 쪽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잡고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은 저절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저기 이코지하기가 좋아요. 이거는 커서 이렇게 조금 잘라갈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쑥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 원종 개발 선장은 그 보통 보면은 예, 봄 진짜 그 이런 봄에 피기 때문에 가재발 선인장이 지금 겨울에 피고요. 이것도 겨울에 핀 것도 있어요. 이제 기후에 따라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거, 조금 너무 처진 거, 그걸 이렇게 뜯어봤습니다. 그래가 이제 이 시기에 날씨가 참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꽂이를 해보려고 해요. 오히려 여름보다는 더잘 되더라고요. 지금은 가을이 더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 좀 따봤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심고 이렇게 해서 쑥 잡아넣어도 이렇게 쑥 들어가니까 하기가 좋네요. 자, 이렇게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이제 너무 이제 숱이 많다, 양이 많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꼬지를 하셔도 됩니다. 이꼬지를 하시면은 물웅병이 안 생기기 때문에 참 좋아요. 지금 하기에.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꼭 봄에 이꼬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시원하고 날씨가 물웅병 없는 그런 날씨가 참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을에도 지금 초가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꼬지를 하면은 겨울에 또 새잎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가재발 선인장은 지금 잎을 따면 안 됩니다. 가재발 선인장들은 그 지금 꽃무거니가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제 잎을 따면 안 되고 이제 원종 개발 선인장은 괜찮아요. 지금은 지금도 아직은 꽃무거니 생기려면 아직 멀어있거든요. 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만 살살살살 이렇게 이제 너무 가벼운 흙이니까 이렇게 살살 이렇게 조금만 눌러주겠습니다. 많이 눌러주면 안 되고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요.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여기도 좀 이렇게 심어도 되겠네요. 이게 빈틈이 있어서 예, 아주 골고루 예, 골고루 다 심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예쁘게 심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흙이 약간 저기 습도가 있고 촉촉합니다. 약간 그래서 제가 물을 안 뿌릴 겁니다. 물을 안 뿌리고 요대로 한 열흘 동안 나눌 거예요. 이 서인장은 제가 이제 그때 가르쳐 드린 거는 이제 그 모래에다가 심었을 때는 물을 계속 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상토 흙에다가 이렇게 젖어 있는 그 약간 꼬꼬밥니다. 약간 습도가 있는 그 상토에다가는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안 뿌려줘도 되더라고요. 그냥 물을 뿌려주면 또 이제 습도가 있기 때문에 물음병 오기 때문에 그대 요대로 나눴습니다. 요래 나놓고
이거 있잖아, 검은 봉지 있잖아요. 검은 봉지로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덮어서, 예, 습도가 마르지 않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래가 이제, 일주일에서 한 열흘 동안 이렇게 나눌 거예요. 물 안 줘도 됩니다. 이제 습도가, 이게 비닐로 인해서 습도가 금방 마르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놓고, 예, 한 열흘 동안 나눌게요. 제가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또 잎꽂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한 이제 그 초가을에 들었었는데요. 이제 겨울에 들었었는 것 같아요. 추워요. 요즘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몸조심들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꾹꾹 눌러주고 가세요. 감사합니다.